안녕하세요. 독정RPC 큰며느리입니다. 요즘에 날씨가 점점 뜨거웠다가 또 기온이 내려갔다가 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이럴 때 쌀이 변질되기가 쉬울 때입니다. 지금 이제 4월부터 5월, 6월, 7월, 8월 이때까지가 쌀 보관이 참 어려운 시기예요. 처리장에서는 벼를 건조해서 들어오면은 여기 뒤에 보이시죠? 저게 사이로라고 하는 건데, 저 사이로에다가 보관을 합니다. 추청, 고시이까리, 백진주, 일반 품종, 뭐 이렇게 통마다 품종 구분을 하고요. 이 통은 여기 철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단열 처리가 돼 있어요. 이통 안에는 스크루라는 게 돌아요. 스크루 아이스크림 있잖아요. 하드. 그런 것처럼 빙글빙글한 것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이 벼를 이렇게 섞어주고 있어요. 어느 통 하나가 벼딱 그 사이로 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서 벼를 옮겨주는 거예요. 그 안에 눌러져 있던 벼를 숨쉬게 해주고 또 환기도 시켜주고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. 벼를 보관을 할때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일반 창고, 저온 저장 창고가 있어요. 거기에도 벼을 보관을 하고 있고요. 통에 그 벼을 보관할 때는 보통 15.5에서 한16% 정도 보관을 합니다. 쌀을 시장에 유통을 하다 보면은 품값이 높으면은 이 쌀이 많이 상해서 다시 반품이 됩니다. 그래서 시중에 유통하는 쌀은 수분이 한15% 정도 유통이 되고 있어요. 하게 오르기까지는 또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. 유통 과정에 그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쌀을 15%까지는 말려야 고객님들께 안전하게 배송이 될 수가 있답니다. 고객님들께서도 이제 쌀을 구매하셔서 법에 따라서 또 밥맛이 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. 쌀을 구매한 거라고 해서 좀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. 쌀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분값이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요. 이렇게 쌀을 구매하시면은 소분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하시거나 공기 접촉이 없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 좋아요. 미국 종합처리장에 여러 가지 쌀에 관한 이야기, 또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?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